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산소 50kg이 충전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액화산소량이 2분의 1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걸리는 시간 단위가 시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가 나와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면 이꼴은 자, 어떻게 시간 단위가 나와 있는 거? 5 kcal per hour.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kcal의 단위를 없애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kcal가 나와 있는 단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600. 이것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로 이렇게 바꾸면 몰도 우리가 킬로몰 이렇게 되겠습니까? 맞죠? 자, 곱하기. 자, 얼마를 사용했다 했습니까? 5kg이 충전되어 있다. 그죠? 5kg이 충전되어 있다. 이 액화산소량을 2분의 1로 감소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 5kg이 충전되어 있다. 자, 요거는 킬로몰이고 요거는 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액화산소가 되기 때문에 액화산소 1kmol이라고 하면 32kg이 되는 것이죠. 32kg. 이것을 얼마로? 2분의 1로 감소시키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단위를 약분시켜 보면 kg, kg 약분, kmol, kmol 약분, 칼로리, kcal 약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값이 얼마? 아워 값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단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주어져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 2번 문제는 단위 조작으로 여러분들께서 풀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조작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풀려지는 그와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 용접부에 발생하는 결함의 종류. 전기 용접에서 아크를 이용을 해서 용접하는 경우에 결함의 종류,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오버랩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오버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슬래그 혼입이라든지, 슬래그 혼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공이라든지, 그죠? 기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균열이라든지, 오버랩,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도, 그죠? 언더컷이라든지, 그죠? 언더컷. 용입 불량이라든지, 그죠? 용입 불량.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아크 용접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접을 하기 위해서, 그죠? 철판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죠? 그죠? 철판을. 이렇게, 철판 두 개를 이렇게 맞대어 놓습니다. 이렇게. 철판 두 개를 이렇게 맞대어 놓고. 그렇죠? 철판 두 개를 이렇게 맞대어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맞대어 놓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용접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용접을 해 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용접을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용융금속이 녹아 내려오는 경우에는 용융금속이 이쪽으로 여기까지 용융금속이 꽉 차도록 이렇게 용융금속이 내려와야 되겠죠. 아크를 이용을 해서 금속을 녹여가지고 용융금속이 여기까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오버랩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 라인 쪽으로 라인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용접이 되어야 되는데요. 용접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쪽 부분에 이 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경우를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오버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부 쪽에서 용접해 놓은 뭡니까? 용융 금속 내부에 찌꺼기가 슬래그를 찌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찌꺼기가 이 안쪽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슬래그 혼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슬래그 대신에 공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기공이다. 그러면 균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균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언더컷이라고 하면 용접의 전류가 너무 과전류가 흐를 때, 과전류가 흐를 때, 자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용접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과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파여지는 경우, 그렇죠? 파여지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파여져서, 폐여져서 이렇게 용접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용접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폐여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더컷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용입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융금속이 이 아래쪽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태, 자, 여기까지만 용융이 되고 이 아래쪽에는 비어있는 상태를 이것을 우리가 용입이 불량되어 있다. 그렇죠. 용입불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네 가지를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은 이 문제상에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언더컷이라든지 오버랩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로 슬래그 혼입이라든지 용입 불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